밖에 나가서는 듣기가 어려워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군대에선 뭐다? 그냥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현 22살 전역까지 7개월 남은 군 복무자예요. 저는 부모님과 5살 나이 차이 나는 형이 있죠. 좋은 대학 나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고 몇 달 후 결혼까지 예정인 형은 저에겐 말을 많이 섞거나 많이 친하지는 않지만 편한 형이었대요. 근데 형은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고 부모님과 친척분들에 대한 기대가 본인한테 더 컸대요. 부모님의 기대와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나름 열심히 바쁘게 잡생각거리고 해서 S대학교 갔대요. 와, 서울대야? 서울대냐 서원대냐 뭐냐 하여튼 S로 시작한 대학이 몇 개가 있겠죠. 시립대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대학 진학 저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그로 없어지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대 부응하기 위해 주위로부터 밀리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주위에서 하라는 걸 그대로 따라 해왔습니다. 아까도 주위에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도 성인이고 갈 길이라 할 것은 너가 알아서 정하라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뭘 좋아하고 잘하고 관심 있는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학업 중 30분 1시간 게임하는 것이 힐링이 됐대요. 그렇게 다니면서 1학년 맞추고 군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저냥 학업에 매진하여 취업하고 돈을 벌어 노후보장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정적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과거에도 지금까지 가졌대요. 그래서 이 지금이나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직업을 가지자는 생각은 하기에 너무 큰 도박초라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고 오히려 생각만 많아지고 이도 저도 아닌 게 될 것 같고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행복하게 두 박스를 줘도 될까요? 해보고 싶은 것이나 일을 찾을 때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힘들어도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여튼 군인이시군요. 지금 7개월 남았잖아. 아직까지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본인이 군대에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라이 새끼도 존나 많거든. 알잖아. 본인이 군인이니까 더 잘 알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직업 했던 사람 찾고 있는데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 찾고 있는데 찾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사심 없이 장단점 뭐가 좋은지 얘기해 줄 거예요. 다 들어. 제가 군대 있을 때 못했던 건데 진짜로 그렇게 할걸. 나는 그때 군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과와 어떤 직업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군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겪으세요. 그 사람들을 겪어. 본인은 이제 7개월 남았으니까 짬도 좀 찼잖아. 그 사람들을 겪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본인이 간접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7개월 하다가 전역해봐. 그러면 본인은 있잖아요. 23살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내가 장담합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이 있어요. 후임들 하나 붙잡고 너는 사회 있을 때 뭐 했어? 이런 거였습니다. 아 그럼 그 직업은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고 얼마 정도 벌었었어? 다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고참이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야. 정말 좋아요. 정말 좋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이걸 들어보면 진짜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험치는 아주 확실하게 얻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 왜냐면 밖에 나가선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밖에 나가서는 듣기가 어려워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군대에선 뭐다? 그냥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그 기간 7개월이란 기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게 효율적인 거야. 정말 제가 엄청난 조언을 하나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7개월 동안 제가 말한 대로 다 겪은 다음에 본인이 정리를 해서 나오잖아요.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심입니다. 확실해요. 확실히. 본인의 인생이 저의 조언으로 인해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7개월 길죠. 길어요. 맞아요. 정말 지겹고 빨리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 절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조언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나중에 뭐지? 군대 전역하고 조립 신청하러 오면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